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 또한 이수근 씨를 호소하려 합니다. 그때는 제가 신인 개그맨이던 시절 저는 이수근 씨와 함께 개그전사 300이라는 선배님과 후배가 함께하는 코너를 했었고 그때 저는 성형전 성형후 부작용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때 제 첫 무대 첫 에피소드는 나도 남자친구한테 100일날 노래 불러줬다. 나도 여자랍니다. 아니랍니다. 첫 무대에 긴장하고 있는 제게 선배님은 조용히 다가와 지선아 관객들은 말이야 나도 여자랍니다. 아니랍니다. 여기서 빵 터질 거야. 그러면은 그 웃음 다 듣고 호흡 잊고 그 다음에 대사 쳐야 돼. 그게 바로 개그 호흡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개그 호흡이다 라고 해서 저는 선배님만 굳게 믿고 드디어 첫 무대에 올라 나도 여자랍니다 했는데 관객들은 빵 터졌고 저는 당황해서 뒤에 있는 선배님을 쳐다보자 선배님은 저를 못 본 채 하셨습니다. 대체 이놈의 개그호흡은 누구를 위한 호흡입니까? 저는 신인 개그맨인 저에게 엉망진창 호흡을 알려준 이수근 선배를 고소하는 바입니다. 나의 인생을 그렇게 드립니다. 당신의 사전. 자, 과연 시급 여배우들의 인생 사전에는 어떤 단어가 있을지 인생 사전 펼쳐주시죠. 복장 단속. 연관 검색어. 네. 복장 단속. 옷차림을 단정하게 지키도록 통제함. 그 희극 여배우들에게 복장 단속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실까요? KBS 개그우먼들 네. 들어와서 꼭 거쳐야 할 통과 의례? 아, 네. 신인 때 복장 단속을 해요? 복장 네. 단속이 있어요? 여자 네. 개그맨들한테만? 다 있어요. 남자 개그맨들도요? 네, 다 있어요. 아니, 예술을 하시는 분들인데 네. 복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워낙 이제 개그맨들은 독특하신 분들이 많아요. 별나고 성격도 독특하고 까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걸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좀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워낙 독특한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그걸 좀 잡아주기 위해서 1년 동안 네. 아,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짧은 이렇게 치마 입거나 이렇게는 안 되고요. 그냥 단정하게 바지에 티셔츠. 아, 그렇죠? 짧은 치마도 못 입게요? 네. 왜죠? 그거는? 약간 연예인 됐다 이러면서 약간 겉멋이 들 법도 한데 1년 동안은 이제 마음을 약간 다 잡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실제로 개그맨 되고 나서 처음으로 약간 이렇게 연수 받는 게 있어요. 처음 이제 출근하는 날 그때 이제 맨 처음으로 다 같이 보는 건데 이제 첫 출근이니까 저는 집에 있는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갔죠. 단정하게 예쁘게 입고 갔더니 선배님께서 너 나와봐 저 부르시더니 이렇게 하고 다녀. 제일 예쁘게 입었는데 이렇게 하고 다녀. 얘는 뭘 안 해. 얘처럼 이렇게 수수하게 하고 다니란 말이야. 담백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복장 연습 할 때 되게 편하겠어요. 네, 저는 마음껏 멋을 부르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제일 예쁜 옷. 제가 알기로는 메이크업도 진하게 못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아, 예, 메이크업도 네, 조금 이렇게 옅게 비비 정도만. 거의 안 하는 네, 사람들도 네. 많았잖아요. 네. 게다가 또 막내들은 여기에 명찰을 이름표를 선배님들 이름을 모르니까 김영희 이렇게 크게 붙여서 네, 네. 하는데 여름쯤이었죠. 네. 그 달인 팀에서 김병만 선배님 파인애플을 사오라고 신부름을 시켜서 저는 여름에 뭐라도 하나 사 먹으려고 오다가 내가 가겠다고 손 들고 이렇게 마트를 갔어요. 마트 아줌마한테 가서 파인애플 어딨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비싼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괜찮으니까 파인애플 어딨어요? 그러니까 제 손을 꼭 잡고 가시더니 파인애플을 쥐어주시고 계산대까지 오셔서 계산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왜 저러지? 되게 친절하다 하고 봤더니 명찰도 나와 있고 옷도 막 약간 이렇게 지능이 낮게 보시고 명찰까지 있으니까 네. 옷 가지고 뭐 이렇게 선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무슨 분명히 뜻이 있겠지만 그게 여자 개그맨들도 이쁘고 그러면 더 튀고 그러면 좋아 보일 거 아니에요. 겪어보니까 정말 선배님들 말씀이 맞는 게 이제 막 개그맨이 됐잖아요. 너무 흥분 상태란 말이죠. 지금 제가 승승장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복장 단속 시키려고요. 네. 네. 눌러주고 잡아줘야 제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데 머리 하나 더 만지고 뭐 옷 하나 신경 쓰고 할 시간에 개그에 충실을 하다가 이제 1년 뒤면 이제 자유롭게 풀리니까 그때 이제는 좀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도 네. 남자들도 되게 심했어요. 네. 네. 여름에도 슬리퍼 신으면 안 되고 반바지 입으면 안 되고 택시 타고 다니면 안 되고